디스커버리 부분입니다. 디스커버리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대화할 상대를 찾는 방법. 이 디스커버리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SSB 방식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환경을 상정해서 만들어진 어떤 대화 체계고, SSB는 인터넷이 없다고 상정해서 만들어진 대화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패치워크를 설치한다. 워커를 설치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화면밖에 아무것도 없죠.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싶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와 대화할 사람을 찾느냐는데 세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대화 방법은 첫 번째 방식은 옆에 사람이 있는지 본다. 둘러본다는 거죠. 둘러본다. 이것이 로컬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뭐 모임, 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모여 있는 곳으로 간다. 이것이 인바이트 방식입니다. 인바이트 방식이고, 그리고 팝 인바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팝 인바이트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주로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주로 노는 장소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게 팝 애드버타이즈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소셜 네트워크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로컬 네트워크 방식이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 둘러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로컬 네트워크. 이건 어떻게 하느냐니까 보통 이 피어들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1초에 한 번입니다. 1초에 한 번씩 UDP 패킷을 보내요. UDP 패킷이 뭔가라고 생각할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요거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UDP and TCP Comparison of Transport Protocol 한 10분 분량이에요. 상당히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것만 봐가지고 조금 모자라겠다 싶으면 OSI 7계층도 마찬가지 있어요. OSI 모델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들, 요것도 5분 정도 분량이에요. 상당히 6분 분량이네요. 요 밑에 8분 분량, 요 두 개 정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안 보셨으면은, 이미 보셨으면은 뭐 이미 알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통신 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우고 통신 계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라고 표현해요. 커뮤니케이션 레이어스. 이게 이제 5개 계층이고 5 레이어스 or 7 레이어즈 이렇게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레이어는 뭐냐니까 최상위 계층은 어플리케이션이고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해서 이제 맨 밑에 계층 피지컬 링크까지 쭉 연결돼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중국집에 예를 든다 그러면 짜장면을 만들 때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밀가루 반죽하는 사람이 있고 밀가루 반죽한 것으로 가지고 뭐 또 뭐를 해야 되나요? 밀가루 반죽한 것으로서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만들어진 짜장면을 손님에게 서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와서 짜장면을 주문하게 되면 몇 사람의 손을 거쳐서 짜장면이 나한테 배달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어플리케이션, 우리는 컴퓨터를 쓸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죠.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거나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거나 생성하거나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게 줄 때 또 마찬가지 중국집의 짜장면처럼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들을 이제 7계층, 8계층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트랜스포트 계층이에요. 그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다루죠.
대표적인 것이 TCP와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하는 두 번째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TCP, 우리가 알고 있는 TCP. 이것과 인터넷 프로토콜을 합쳐서 TCP IP라고 얘기하죠. UDF라고 그랬나요? 이름 잊어먹었다. UDP죠. UDP 같은 경우에는 TCP IP와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얘는 굉장히 가벼워요. 작고 얘는 좀 크고 큰 대신에 정확하고 작은 대신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는 굳이 정확한 게 TCP를 할 필요는 없죠. 데이터 크게. 왜냐하니까 1초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패킷을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이번 초에 만약에 글로 안 됐다, 데이터 전달이 안 됐다면 다음번 1초, 그것도 안 됐다면 그 다음번 1초.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트워크에서 애드버타이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치워크를 설치한 다음에 옆에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 매니버스가 있죠. 모바일 패치워크잖아요. 그걸 설치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에 설치되어 있는 패치워크에서 스마트폰을 볼 수가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얘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서로 버전이 안 맞으면 서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주로 데스크탑에서는 스마트폰이 잘 보이는데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IP 주소. 이때 IP 주소는 피어는 기본적으로 IP 주소가 없어요.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팝은 IP 주소가 있죠. 그렇죠? 팝은 고정된 IP 주소가 있고 팝에서 affixed IP address가 있습니다. But peers don't. 그런데 peers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주소를 하나 받게 되죠. 가변 주소를 받게 되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주소를 받는 방법, 요것을 좀 잘 궁금하다 그러면은 인터넷 IPv4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려면은 net이라는 거 있는 게 있어요. net. 요 net을 보면 설명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기 두 번째 게 잘 돼 있습니다. How network address translation works. 그죠? 요거 Pete explains the tech라고 하는 거. 6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우리 IPv4 IP 주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임시 주소가 활동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peer는 주소가 없어요. 없지만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순간에 임시 주소를 받게 되죠. 그 임시 주소입니다. 그렇죠? 192.168로 시작하는 건 다 임시 주소예요. 그렇죠? 192.168.1까지는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 네트워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주소죠. 그렇죠? 그리고 포트, 소스가 포트가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 그러면은 같은 와이파이 내에 있는 유저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요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슈가 OS라고 말씀드렸죠. 2008년도경의 슈가 OS 요겁니다. 보시면은 Sugar is an interface designed for children, intended to facilitate learning through creativity, expression, sharing, and reflection.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나라고 하면은 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땅땅땅땅 나타나는 게 그죠? 그리고 슈가 OS는 그 사용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둘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친구는 뭔가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 친구도 글을 쓰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이고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 애들은 지금 이 친구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상전하는 겁니다. 상전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 간의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SSB의 원형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6년도 이경에 그러니까 MIT 미디어랩에서 OLPC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린이용 노트북에서 동작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새로 만들었어요.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리눅스를 아주 가볍게 막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내고 10분의 1 크기로 줄인 거예요. 거기에 적용되었던 개념들, 그죠?
적용된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OLPC의 모토는 learn by 뭐 learning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인데 거기 학생들 학교와 학생들이 하나의 섬을 형성하고 하나의 어떤 단절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것이 요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그대로 적용된 것이 이 로컬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에서 로컬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바이트 모드예요. 인바이트 모드는 뭐냐니까 존재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그죠? 그게 팝 인바이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팝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곳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기트를 채팅룸, 우리 팀즈 비트의 어떤 후원자 전용 채팅룸 같은 경우에도 인바이트 코드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메커니즘이 인바이트 코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공부를 했었죠. 지난 에피소드 시간에.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팝 메시지 방식은 세 번째 방식. 그죠? 어떤 부분이냐니까 내가 주로 노는 장소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 이 패치워크를 시작할 때는 이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자주 가는 팝이 있다고 할 때 그 팝에 나가 아는 사람들,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혹은 같은 팝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내가 새로운 팝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놀러오세요 하는 것이 세 번째 방식입니다. 그 세 번째 방식을 설명한 것이 팝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만든 팝이거나 혹은 내가 주로 머무는 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이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죠? 타입이 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팝의 주소, 호스트, 폴트네임, 그리고 키, 공개된 키죠. 그죠? 이 공개된 키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다른 피어들 간의 대화를 새로 만들거나 대화를 시작하거나 혹은 이미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피어들한테 나만의 아지트를 알려주거나 해서 어떤 다른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소셜 컬리그, 사회적 동료들을 모집하거나 물색할 수가 있습니다.